자, 풀벅차 가다가. 가다가? 네. 지금 이거는요, 왼쪽에서 들어온 차가 갑자기 확 꺾어 들어오니까 저차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요 차가 휙! 예. 저렇게 꺾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피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예. 그래서 피하다가 불합붙였어요. 근데 저 차가 들어왔나요? 이렇게 들어오면 피하죠. 이렇게 깜빡이 켜고 여기서 깜빡이 켜고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 여기 거의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위협적이죠. 놀래죠. 이럴 때안 피할 수 있나요? 저기서 차선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거 따지나요? 넘어오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차선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이 차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차선을 밟았는지 살짝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금 밟은 정도 살짝 밟은 것 같죠, 그죠? 네. 이럴 때 과잉피난이라고 그렇게 보험사에서 얘기한대요. 근데 저럴 때안 피하겠어요? 저럴 때, 이거 잘 보면은요. 지금 바퀴가, 여기, 예, 바퀴, 요만큼 밟은 것 같죠, 그죠? 예. 요게, 요만큼 넘어왔는지, 터치인지, 노터치인지, 저때 요 보겠어요? 아니, 저럴 때요. 저럴 때, 너 10cm 넘었어, 20cm 넘었어. 이게 따지겠습니까? 저 순간에, 뭐 확! 아니, 칼, 누가한테 칼을 갖다 디미는데, 칼이 내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 따지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런 상황에서 안 피하겠어요? 이게 과잉피난, 야.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칼을 갖다 팍! 들이대요. 칼이 내 여기, 목전까지 왔는지, 10cm까지 왔는지, 2cm까지 했는데, 목한테까지 칼이 확 들어오는데, 나랑 이만큼 거리를 두고 가다가, 아니, 차끼리 갈때 거리를 얼만큼 두나요? 여기서 차선끼리, 보통 3m잖아요. 고속도로 3.5m. 자동차는 2m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랑 저쪽 차는 최소한 한 1.5m 거리를 두고 가지 않나요? 3m에서 내가 2m를 가면은, 양쪽으로 75cm씩, 1.5m 거리를 두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뻑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1.5m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75cm로 딱 가까워지잖아요. 뻑! 이럴 때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잉 피난이기 때문에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다 없다. 네, 과잉 피난이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는데 블박차 잘못 있다. 그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아까 들어오려고 그랬던 차랑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런 상황이 갑자기 저렇게 들어오면은, 과연, 예상치 않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저렇게 들어오는데, 과연 담대하게, 여시 뭐야? 그럴 수 있을까요? 저 차는 그냥 가버렸다는데요. 저차 번호는 알아요. 다시 한번 보시고서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요. 제가 빠지겠습니다. 완전히 빠지고. 다시. 자! 잘 가고 있는데, 저차 안전지대 지나서 여기서 나란히 해서 이때 휘! 예. 제가 빠진다고 그러면 안 빠졌네. 제가 빠진다고 그러면 안 빠졌네. 다시 한 번. 자, 나. 깜빡이 켜고 정산 들어갔는데 저 차는
아저씨! 초창 그냥 가버렸어요. 번호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투표 한번 해보죠. 네. 저 차가 차선을 얼마만큼 밟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차선 완전히 넘어왔는지, 반만 밟았는지, 또 조금만 밟았는지. 네, 저런 상황에서, 예. 저 차 날 못 본 거죠? 과잉 피난이 게 블박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가 이제 저 차를 찾아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투표 시작. 예. 과연 저런 상황에서 같이 등산 잘 가고 갑자기 카라가 푹 들이댔을 때 여러분들 피하시겠습니까? 안 피하시겠습니까? 칼 들이대. 나는, 난 여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난 안 피할 거야 하는 분이 계시긴 해요. 딱 한 분 계시네요. 나는 나의 레인이 있어. 내 레인에서, 칼 빼, 칼 빼, 칼 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막상 당해보면 저기서 안 피할 수 있을까요? 막상 당해본다면.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당해보지 않으면은, 아니, 완벽하게 넘어오지 않는데 왜 피해? 막상 당해보면 저기서 안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